김대중 원로의장을 역임한 종산대종사의 연결식이 지난 주말 화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종단의 위계질서를 세우고 승풍을 진작한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해남대흥사가 조선시대 국가재앙으로 봉행됐던 서산대사 향례를 복원해 예재관 행렬을 재현했습니다. 올해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맞아 국가무형문화재 등록도 앞두고 있습니다. 조계사가 매월 한 차례 선지식을 초청해 법을 구하는 구법여행 53선지식 법회가 5년 만에 회향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운명을 바꾸는 길, 불교를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부다클럽이 세계평화를 위한 제3회 세계평화의 섬 발전개원 법회와 부다대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아픔도 치유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의 49제 회향을 참석하기 위해 울진 불영사를 찾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불교계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나라를 위해 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6월 29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원로의장을 역임한 종산대종사의 연결식이 지난 주말 화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종단의 위계질서를 세우고 승풍을 진작한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첫 소식 정준호 기자입니다. 해광당 종산대종사의 연결식이 거행되는 화엄사 앞마당이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를 비롯해 전현직 원로의원,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천여 명의 사부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종산대종사를 존경했던 후학들은 더 이상 스님을 만날 수 없다는 슬픔에 연결식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조계종 6대 7대 원로의장을 지낸 화엄사 조실 종산대종사의 연결식이 지난 27일 화엄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술했습니다. 특히 추도 입정에서 종산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문이 울려 퍼지자 사부대중들은 생전 모습을 회고하며 추모했습니다. 무문관 전후에서 입성받는데 방선은 해놓고 그 위에 가면 독성각인 거기 앉아서 정진을 하고 했는데 종정 진제대종사의 법어를 통해 종산대종사가 대자비의 수행사를 보여 후학들의 큰 귀감이 됐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종산대종사는 생사무상의 고통을 일으키고 출가를 단행하신 이래 본분사인 생사해탈을 위해 이번망구정진으로 일생일간하신 대종사였습니다. 또한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원로의장의 소임을 마다하지 않는 대자비의 수행사를 보이시어 후학의 구감이 되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두 차례의 원로의장을 역임한 종산대종사가 종단의 위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승풍진작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며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지난 200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종단의 원로의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승풍진작이 절실한 시점에서 대종사께서는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 세우고 승풍을 진작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원흉과 화합의 회통의 길을 연 눈 밝은 종장이었다며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일생 동안 일념 정진으로 자기 명근을 밝히고 중호길을 열어 꺼져가는 조등을 밝혀 교화의 당간지지를 높이 세운 눈밝은 종장이었습니다. 문돌 대표의 명선 스님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와중에도 마지막 길을 함께해줘 고맙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단장으로 이렇게 봉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불교의 모든 그것을 지켜봐 주시고 또 불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광당 종산대종사 연결식은 7월 2일 오후 4시, 2일 오후 10시 30분, 5일 오후 1시,
BTN 불교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해남 대흥사는 조선시대 국가재앙으로 봉행됐던 서산대사 향례를 전통 방식으로 복원하고 예재관 행렬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맞아 국가무형문화재 등록도 앞두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왕견신 예조 정랑 유재. 정조대왕이 친히 하사품을 내리고 예조 정랑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것을 알리는 깃발입니다. 풍악을 울리며 대흥사 경내 표충사로 들어선 예재관들은 서산대사의 영정에 무릎 꿇고 유교식 향례를 시작합니다. 해남 대흥사가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정조대왕이 파견한 예조 정랑과 재관들의 행렬, 전통 향례 등을 재현한 대흥사 서산대사 향례 춘계재향 현장입니다. 올해는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산스님께서 염원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끝없는 정진을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산스님의 500주년 탄신 기념일을 맞이해서 부처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대흥사는 국가재앙으로 봉행됐다 일제강점기에 중단된 서산대사 향례를 지난 2012년부터 1년에 두 차례 전통 방식으로 재현해 지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맞아 전통 향례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록해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이 향례가 있기까지는 27년이 걸렸습니다. 27년 전에 보선 사울 큰 스님께서 처음으로 나라 사랑 이 향례 국가 무형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오늘 큰 스님의 덕화였습니다. 유교식 전통 향례에 이어 불교식으로 봉행된 법요식에서 주지 법상 스님은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맞아 대흥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신 500주년 되는 해에 유네스코가 등재되고 또 후국대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또 대흥사 길이 또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호국대전이 지어지고 또 들어올 때 여러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길이 만들어지고 명현관 해남군수도 서산대사의 업적을 선양하고 있는 대흥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해 주신 덕분에 후세들이 대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고 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흥사의 서산대사 향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는 올 7월 열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대흥사의 노력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어 불교문화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사가 매월 한 차례 선지식을 초청해 법을 구하는 구법여행 53선지식 법회가 5년 만에 회항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운명을 바꾸는 길, 불교를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사가 2015년 당시 불교신문사 사장 주경스님을 첫 번째 법사로 시작한 53선지식 구법여행을 지난 26일 회항했습니다. 매월 한 차례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불교와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주제로 5년 동안 이어온 53선지식 구법여행의 마지막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이끌었습니다. 원행스님은 불교, 운명을 바꾸는 길을 주제로 마지막 구법여행의 문을 열고 구법자들을 화엄경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삼법인을 제대로 우리가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재행이 무상이고 재법이 무하라고 하는 이 큰 명제 그리고 열반에 들면 적정한 그런 큰 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걸 굳게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하라고 하는 이 대명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행스님은 부처님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하고 수행함으로써 성불할 수 있고 성불이 곧 업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본원력인 지혜와 그리고 자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현보살님의 이 행원에 따라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성불할 수 있고 그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업을 바꿔서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되는 것이다. 보살행을 행하는 것이 보현행원입니다. 원행스님은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육바라밀 실천을 당부하고 늘 부처님을 찬탄하고 기위하며 참회하고 발언하길 바라는 당부로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시작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선지식과 법을 나누온 53선지식 구법여행은 코로나19로 올해 1월 법회 이후 4월까지 3달 동안 법회를 열지 못하다 지난달 52번째 법회에 이어 이날 회향을 맞았습니다. 조계사와 함께 53선지식 구법여행을 이어온 불교신문사 사장 정호 스님도 쉼없이 이어온 5년 대장정을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불법을 나누고 하는 좋은 인연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을 해봅니다. 5년 동안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불교를 접목해 쉼없이 불법의 바다를 항해했던 53선지식 구법여행은 원행스님을 법사로 마지막 여행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불법의 바다로 항해를 떠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D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사단법인 제주 부다클럽이 세계 평화의 섬 발전기원법회와 부다 대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아픔도 치유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이 땅의 병마를 걷어내고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인류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지난 25일 제주 카로텔에서 봉행된 제3회 세계평화의 섬 발전기원법회 관음사주지 허운스님과 태호종 제주 종회의장 수상스님 부탁클럽 조건영 총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제주의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부탁회원 모두는 아름다운 삼부정신과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세계평화와 인권의 중심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주원합니다. 지역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된 28회 부다 대상 시상식에서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5등선원 주지 재용스님이 사회봉사 부분의 대정적십자 봉사회가 회행 부분의 관음자비량 합창단 이규봉 단원이 수상했습니다. 참석 스님들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건네며 전염병 사태를 부처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나와 내가 없습니다. 나와 나의 것 또한 없습니다.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여 동체 대비 하나된 세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제주 세계 평화의 섬 발전 기원 목표에 의한 의미로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복되어 모든 중생들의 삶은 안정되고 생업은 날로 나아져서 보람된 날들이기를 기원합니다. 허은 스님은 고귀한 붓다인이 되는 참다운 길에 대해 법문했습니다. 운명을 여야하게 성찰하고 사유하고 운명을 사랑하여 운명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청년다운 패기와 열정 그리고 위대한 원력 무한한 자기에 대한 긍지와 믿음으로 인생과 운명을 극복하는 데서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첫 공식 행사를 무사히 마친 부탁클럽. 부탁클럽은 전염병 확산 추이를 살피며 지역 포교 활동과 봉사 나눔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가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진의 49절 회향에 참석하기 위해 울진 불영사를 찾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불교계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나라를 위해 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창현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의 표명 후 전국 4차를 돌며 스님들과 만남을 이어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울진 불영사에서 부친의 49제를 회향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49제에는 불용사 주지 이룬 스님을 비롯해 대구 동화사 회주 우현 스님, 불교계 주요 스님들과 전창걸 울진 군수, 기관장들이 참석해 주 원내대표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유발승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진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후 하동쌍계사, 보은법주사, 고송화암사 등 전국 여러 사찰에서 스님들을 친견하며 지혜를 구하는 행보를 이어오다 부친에 대한 마지막 효행을 실천했습니다. 불용사 주지 이룬 스님은 주원내 대표의 슬픔을 위로하면서도 불교계의 지지와 응원의 힘을 내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의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원내 대표님, 부친의 49제를 원만하게 오늘 회향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시름 다 놓으시고 오로지 그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그 안전한 그런 어떤 행복을 위해서 좀 여야가 협치하고 국가를 위한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펼쳐주시기를 그 힘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로 복귀한 주원내 대표도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도록 주어진 상황에서 혼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부친의 극락왕생을 발언해준 불교계와 모든 스님들께 감사의 예를 갖췄습니다. 오늘 저희 선친 49제에 원근 각지에서 많은 큰 스님들이 오시고 또 선친을 기억하시는 분 저 지인들이 많이 와서 아버지의 극락왕생과 명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은혜 잊지 않게 더 열심히 또 더 나라를 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큰 스님들 또 우리 신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11대 국회 정각회장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끊임없는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그의 고향인 울진의 천축산 불용사 경내에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길러준 부친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와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마음이 조용하고 엄숙하게 스며들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충북 보은군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도와 한글 보급에 이바지한 신미대사의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여 한글 발전과 불경 연구에 업적을 남긴 공로로 세종대왕에게 우국이세 해각존자 버프를 받은 신미대사. 충북 보은군이 송리산 관문 세미나실에서 지난 26일 신미대사가 한글 발전에 끼친 영향과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보은군이 주최하고 우국이세 문화원과 국어문화운동본부가 주관해 열린 학술대회는 한글 보급에 앞장선 신미대사를 재조명하고 보은 우국이세 한글문화관 건립을 위해 마련된 겁니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우국이세 할 수 있는 한글 문화관 건립의 이론적 기초를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 이 세미나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학술대회는 최용기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월명스님과 정우영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수롱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홍연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부장의 주제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 신미대사를 주인공으로 한 역사소설 우국이세를 집필한 우국이세 문화원 이사장 월명스님이 직접 조선 초기의 불교와 신미대사를 주제에 발표했습니다. 한글 보부에 빛 불교 종교의 큰 섬을 이룬 점과 세종대왕이 신미대사와 같은 훌륭한 조력자의 힘을 빌어서 훈민정음의 보급의 관점에 역사적 빛을 발한 사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정우영 교수는 신미대사와 불교 경전의 언해사업, 김수롱 원장은 훈민정음 보급과 신미대사의 역할, 홍연보 부장은 신미대사 관련 문헌 연구로 주제 발표했으며 최용기 몽골민족대학교 부총장은 신미대사의 사상과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기조 강연했습니다. 불경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불경 언어의 최고 번역가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한 실천가, 불교 대중화의 앞장선 분이라는 것이고요. 학술대회는 신미대사의 한글 보급 등 다양한 업적을 문헌을 통해 재조명하고 중북 보훈이 지역적 측면에서 요충지이자 한글의 세계화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특별 여행주간을 맞아 7월 1일부터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전국 108개 사찰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2만 원에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은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외부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봄과 가을에 시행하던 여행주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108개 사찰에서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저희 템플스테이는 오래전부터 이 여행주간에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주간이 좀 두 차례 연기된 바가 있고요. 지금 어렵게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8개 사찰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는 1박 2일 기준 개인 참가비가 2만 원으로 대폭 할인됩니다. 코로나19로 소규모, 비대면 관광이 각광받는 가운데 템플스테이는 한적한 산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과 불교 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심신이 위축된 국민들에게는 위안을 주기 때문에 불교의 대사회 역할로도 평가됩니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청정한 산사에서 떨쳐내고 나를 찾는 시간을 보내며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벗어난 사찰이야말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가장 건강한 그런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힐링과 그다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는 7월 18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지역별 운영 사찰과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의성 고은사의 연수전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연수전은 1902년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해 1904년 세운 기로소 원당으로 고은사 내에 있던 영조의 기로소 봉안각의 전례를 따라 세워진 대한제국 황실기념 건축물입니다. 기둥머리 이상의 부분에 화려한 금단청을 했고 천장에는 다른 곳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용과 봉, 해와 달, 학과 일각수, 소나무와 영지, 연과 구름 등 다양한 주제의 채색 벽화가 가득합니다. 문화재청은 규모가 작지만 황실 건축의 격에 어울리는 격식과 기법, 장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건축물이며 기능과 건축 형식의 면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주 관음사가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명존중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추모법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봉행됐으며 호국 영령 천도제에 이어 꽝 방생으로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관음사 주지 원명 스님은 우리가 물이라면 샘이 있고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며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호국 승병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몰장병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구국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영주 관음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선 호국 장병을 매년 위로하고 생명 존중을 위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베풀되 돌아보지 말자라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8일 별세한 선진규 원작의 조의금이 청소년 인재불사를 위해 재단법인 김해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됐습니다. 생전 청소년 인재불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김장명 정토원 신도회장과 김영준 고문이 지난 23일 허성군 김해시장을 방문해 조의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허성군 시장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김해 학생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널리 학문의 길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